컨셉은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또 내가 날라가면 니네 또 하나도 이해 못하잖아. 자, 예를 들어 니네 지금 이거 그려봐. y는 x분의 4 그럼 빈종으로 x축 y축 먼저 오케이 원점 체크하고 자 잘 봐. x에다 1 넣으면 몇이 돼요? 4 맞아? 체크해. 1 넣었을 때 4. 2 넣으면 몇이야? 2 체크해. 3 넣으면 몇이야? 3분의 4 3분의 4 4 넣으면 몇이야? 그지? 5 넣으면 5분의 4 5분의 4 그지? 맞아? 막 점들을 체크해봐. 오케이? 잠깐만 또 마일 집어넣어봐. 마일 X가 마일일 때 몇이야? 마사 마사 체크해. 각수 아니 최선은 또 안해. 그리고 좀 그림을 야 종이가 졸라 큰데 그렇게 작게 그릴 거야 니네? 마이 넣으면 몇이야? 마이 마이너스 2야 그지? 네. 마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그지? 맞아? 네 그리고 마4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지? 맞아? 네 그러면 그 점들을 계속 읽다 보면 봐봐 x가 2분의 1이면 8 되죠 x가 3분의 1이면 12가 되지 맞아? 그럼 0에 아주 가까운 놈이면 거의 졸라 커지지 않을까? 맞지? 여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점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누는 수가 더 커지니까 얘는 작아지지 전체 값은 아주 큰 수로 나누면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 점들을 이어버리면 여기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돼요? 이거 동의해? 한 번만 더 y는 x분의 마이너스 6 그래 크게 그려, 소영. 야, 너 자대고 다시 그려. 그거 너무 삐뚤어졌잖아. 그려봐. 1 넣으면 몇이야? 말이 1 넣으면 몇이야? 6 마이너스 6이야 진영아 2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야 그치? 맞지? 3 넣어봐 3 넣으면 몇이야 소연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치? 4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뭐 그런 얘기들 아닐까? 6 넣으면 몇이 되고 마일 되고 그치? 맞니? 자 한 번 더 진영아 마일 넣어봐 6 6
이너 봐. 마이너 봐. 3. 3. 맞죠? 3 넣어 봐. 마 3 넣어 봐. 2. 아니지. 2. 네. 그치. 6, 마이너스 6 넣어 봐. 1. 1. 그치. 맞아? 네. 그럼 그 점들을 이렇게 이으면 이제 점들을 이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돼요? 될까?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여기, 여기에 그려지네?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네? 얘가 4, 양수였으면 여기, 여기 그려지네요, 그죠? 오케이? 그림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아니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동의해? 될까? 될까? 자, 오케이. 진영아 타해? 네. 그림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어? 네. 동의하시죠, 진짜? 얘들아, 잘 이해 안 되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 제발. 자, 첫 번째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야. k가 0이 아니야. k가 0이면 그냥 y는 0이잖아. 그치? 진영아, 해도 돼? 네. 잘 봐. 이건 나뉘어요. 이 그래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 k가 양수야? 그럼 x랑 y랑 구호는 같아, 그지? 그치? 근데 k가 음수면 x랑 y랑 구호가 다르지. 그치? 얘가 마면, 마이면 플러스고 뿌리면 마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y는 x분의 4일 때 1, 4분면, 4, 4, 3, 4분면에 그려졌지. 이렇게 생겼어요. 될까?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아까, 그치? 4가 양수였으니까, 그치? K가 음수면. 아까 마륙이었을 때 여기 이렇게 생겼었고 여기 이렇게 생겼지. 이거 돼?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사분면에 그려질까를 일단 먼저 확인하고 가보지. 오케이? 자, 첫 번째 함수를 우리가 배웠잖아. 함수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야? F. 어, F인데. 그 함수라는 게 뭐였어?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대응하는 거였어. 그치? 이 집합이 뭐였어? 이름이? 얘에서 얘로 대응시킬 거야. 얘가 뭐였어? 정의역. 그치, 정의역이야. 얘가 뭐였어? 치역. 그치, 공역. 공역이었고 거기서 실제로 받은 아이들이 치역이었어. 그치? 맞죠? 왜 그래? 또 넋이 나갔어. 벌써 하기 싫어? 봐봐. 자, 항상 함수에서는 먼저 이거부터 체크하는 거. 정의역부터 체크하는 거. 집합이니까 집합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케이? 정의역 X는 어떤 아이들만 가능해? 어, 다 가능한 거 같은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분모가 뭐면 안 되는 거. 분모 음수여도 돼요. 양수여도 되고 분모는 뭐면 안 돼? 0. 그치. 0이 아닌 모든 실수여야 돼, 그치? 될까요? 여기까지 될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확인하는 건 치역이죠. 치역은 y값이잖아. 맞니? y값도 k도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니니까, 그치? 0 빼고는 다 나오지 않아?
0 말고는 다 만나지 않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여기까지 될까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봤듯이 K가 양수면 어디에 그려져?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져요. 오케이? 그리고 K가 음수이면 2, 4분면, 4, 4분면 그려져요. 그래프 맞죠? 될까요? 진영 돼? 네. 세 번째. 얘는 잘 봐, 잘 봐. 이게 점점 x축에 가까워지. 그치? x에 졸라 큰 값을 넣으면 점점, 그치? 0에 가까운 값이 될 거 아니야. 아주 큰 수를 k, 그러니까 아주 큰 수로 k를 나누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얘는 0은 안 되지. 오케이? 즉 x축이랑 만나진 않아, 그치? 맞니? 봐봐. x축과 만나진 않아. 오케이? 하지만 매우 가까이 가. 그지? 됐니? 그래서 그 가까이 가는 선을 뭐라 부르냐면 x축이 가까이 가잖아. 그때 그 x축을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 수학에서. 오케이? 이렇게 의미시켜. 점점 근접하는 선이야. 그거의 줄임말이야.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진 않아요. 그죠? 점근선은 x축 그리고 y축이랑도 되게 가까워지죠. 하지만 만나진 않지. 맞니? x축 그리고 y축. 됐다? 봐봐. x축 대신에 x축의 다른 이름이 y는 0 돼요? y축 대신에 다른 말 x는 0 될까요? 오케이. 얘네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야. 뒤로 가면 x축이라고 읽지 말고 y는 0 그리고 x는 0 이라고 읽기를 원해 이제 선생님은. 알겠지? 네 번째 계속 작아져요. 그죠? 여기도 계속 작아져요. 오케이? 항상 감소만 해요. 그죠? 혹은 항상 증가만 해요. 그죠? 오케이?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해볼까? y축과 몇 번씩밖에 안 만나. 그러니까 y,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몇 번밖에 안 만나. 한 번씩밖에 안 만나. 그지? 그치? 두 번 만나지 않아. 그지? 맞니? 그걸 뭐라 불렀어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자, 가로 줄과 한 번씩만 만나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무슨 함수라 불렀어? 가로 줄과 한 번씩만 만나는 함수를 그걸 무슨 함수라 배웠어? 1. 그래. 1대1 함수야. 그걸 그렇게 한 글자씩 얘기할 거야? 1대1 함수야. 오케이?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봐봐. 1대1 함수다라는 표현을 보통 그냥 안 주고 이 표현을 항상 주죠. x1이 x2랑 다르면 fx1이 fx2랑 다릅니다. 라고 문제에서 줘. 오케이? 그치? 될까요? 다섯 번째 이 함수는 대칭성을 가져요. 대칭인데 선대칭이기도 하고요 점대칭이기도 해요. 오케이? 자, 선대칭은 이 얘기야.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 그리고 또 y는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포개어진다. 얘를 기준으로 접어도 포개어진다. 요, 아 요렇게 됐다. 그치?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케이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y는 마이너스 x나 y는 x y는 마이너스 x나 y는 x나 그치 대칭이네. 봐봐 우리 원래 y는 x 대칭이라는 건 그치 x랑 y랑 자리 바꾼다는 거잖아. 그럼 해볼게. x는 y분의 k지. 그러면 x분의 1은 k분의 y잖아. 그래 다시 y는 x분의 k가 됐죠. y는 x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 바꿔도 식은 똑같아졌죠. 그지 않니? 그치 y는 x 대칭이었단 얘기야. 알겠니? 될까? 여기까지 될까? 될까? 자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야. 자 그리고 점대칭은 뭐냐면 항상 0,0 대칭. 원점을 기준으로 다 대칭.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대칭성을 가지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인 점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요점 아니면 요점 요때가 가장 작아요. 요 길이가. 왜냐면 그럼 이게 별이고 여기 별이고 이게 루트 이별이지. 근데 다른 점을 잡으면 그지? 다른 점들을 잡으면 얘랑 얘랑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은 제곱들의 합도 커지는 거죠. 같아야 항상 최소거든. 그게 뭐였어? 산술계약이지. 오케이? 일단 알아두세요. 언제라고. 응.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y의 교점일 때 거리가 최소가 돼요. 오케이? 요 길이 혹은 요 길이. 오케이? 그래프에 따라 다르겠지. 항상 여기까지가 오케이? 최소가 돼. 알겠니? 여기까지 되십니까? 돼요? 자 여섯 번째 이거 마지막이야. 요 파트에 여섯 번째는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일인데 봐봐. K의 역할이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K가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야 마이너스 X는 K 그냥 이렇게 생겼어. 될까? x, y 잘 봐. 여기 y는 x가 있다. 요 점을 p라고 할게요. 오케이? 진영은 그래서 여기 수선이발 내리고 여기 수선이발 내리면 y는 x니까
요 새끼는 정사각형일 거야, 그치? 맞지? 맞니? 네. 요걸 SP라고 할게. 됐어? 한 번 더. 이 위에 Q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 수선해발 긋고 여기 수선해발 긋었어. 요 넓이를 SQ라고 할게. 됐어요? 될까? 마지막. 조금 Q보다는 P에 좀 더 가깝게 그래서 수선해발 긋고 수선해발 긋었어. 직사각형이 나왔겠죠? 요 점을 R이라고 할게. 그래서 요 넓이를 SR이라고 할게. 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SP, SQ, SR의 대소관계. 세 개의 넓이가 있잖아. 직사각형의 넓이 있잖아. 셋 중에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혹은 같은지. 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대소관계? 너 여기 있니? 멍 때리고 있지. 멍 때리지 말고. 또? 자, 셋 중에 대소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영은? 어, P가. SP가. SP가 어. 제일 작아. 제일 작아. 네. 그럼 누가 제일 커? SA. SQ? SP, SQ, SR. SQ가 어. 크고 어. SR이 두 번째로. 아, 그러니까 이렇다. 이렇다? 네. 맞아? 소연이, 어? 네. 너도 똑같은 생각이야? 네. 여기 있어, 너? 자. 틀렸어요. 뭐냐면 세 개 모두 같아요. 세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왜 봐봐? 이때 x좌표를 a 그러니까 이때 x값이 x1 그리고 여기가 y1이라고 하면 됐니? x1 곱하기 y1이 지금 sp라고 할게요. 될까? sq는 얘를 지금 x2, y2라고 하면 x2 곱하기 y2지 이번에 넓이는 x2 곱하기 y2 맞죠? 여기를 x3, y3라고 하면 sr은 x3 곱하기 y3 맞아? 진영 여기까지인데? 네. 오케이? 근데 봐봐. 우리 x1분의 2 위의 점이잖아. y는 x분의 k 위의 점이잖아. x1, y1은 x1, y1은 2 위의 점이지. 그럼 y1은 x1분의 k지. 맞아? y2는 x2분의 k지. y3는 x3분의 k지. 얘 넘겨봐. x1 곱하기 y1은 k야, 그치? x2도 넘기면 x2 곱하기 y2도 k야, 그치? x3 곱하기 y3도 k야, 그치? 아, 다 k로 똑같네. 그치? 자, 일단 무슨 얘기였어? 함수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직사각형의 넓이는 일정해요. 그치? 어디를 잡든 직사각형 모양은 같았잖아. 그치? 넓이는 그때의 넓이는 절대값 K예요. K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넓이는 K의 절대값이었다는 거지. 될까? 될까? 그래, K의 역할이 뭐라고?
넓이를 의미해. 오케이? 또 하나. 그래서 절대값 k가 클수록, 오케이? k가 클수록 직사각형의 넓이가 커지지. 맞지? 넓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원점으로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사각형의 넓이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지? 될까요? 되니? 그래서 K는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함수의 모양을 결정해요.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좁혀져 있는가, 이걸 결정을 해요. 왜? 일단은 K가 부호를 가지고 사분면을 결정하죠. 이건 처음부터 봤던 거잖아. 맞지? 맞아요? 그리고 K의 절대값은, 그치,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를 보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K는, 그치, 함수의 모양을 결정할 거. 여기까지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 관한 얘기요. 됐어요? 될까?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결국에 그래서 모양을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점근선 중요해요. 점근선이 뭔지 체크하는 거. 점근선 같은 말이 뭐냐면 대칭점을 좀 봐자는 거야. 대칭점이 아까 뭐였어? 원점이었지. 0,0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죠. 그치? 같은 얘기거든. 오케이? 이것부터 제대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유리함수를 볼 때. 될까요? 여기까지 돼? 진영 돼? 네. 자, 이렇게 열심히 배웠어. 이걸로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이건 너무 간단해서 안 나오거든. 이해로. 여기서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이거, 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 두 번째는, 왜지? 자, 두 번째는 y는 x-p분의 k 플러스 q 꼴의 그래프를 볼 거야. 됐니? 자, 얘는 무슨 짓을 한 거죠? y는 x분의 k와 y는 x-p분의 k 플러스 q는 뭐가 달라진 거? 이거 우리 했었어. 나랑 같이 있을 때. 뭐였어? 얘에서 얘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이너스 p가 생겼죠. q도 생겼네. 그 생겼다는 게 무슨 짓이야? 했었어 우리.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나머지 뭐? 아니야. 언제 배웠어요? 너 나랑 여기 와서
우리 중간고사 할 때 배웠어. 야, 니네 한 달도 안 됐어. 산술이야? 아니거든. 빨리. 야, 이건 너네 심각한 거야. 야, 너네 이거 나를 진짜 너무 무슨 짓 한 거야? 우리 이거 한창 열심히 했었어. 열심히 하는 게. 중간고사 할 때 진짜 열심히 했었어. 야, 야 잠깐만. 근데 중간고사 때 평행이동. 그치. 야, 평행이동. 자, 어떻게 평행이동했어? X만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아니 이거 P만큼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그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했기 때문에 X자리에 X-P 넣은 거고 Y자리에 Y-Q 넣은 거잖아. 그래, P만큼 Q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그지? 맞니? 그럼 P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면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는 건 안 바뀐다는 거야. 바뀌어 안 바뀌어?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이동 있어. 도형 이동이야, 그지? 도형 이동했을 때 모양은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뀐다고 그랬어? 안 바뀌거든. 안 바뀐다. 모양은 그대로죠. 위치만 바뀐다고. 오케이? 그래. K가 그대로였다는 게 위치만 바뀌고 모양은 안 바뀌었어. 됐니? 근데 이제 그러면 원래 얘가 정의역이 뭐였어? X는 0이 아니었어. 그치? 치역은 Y는 0이 아니었어. 그치? 근데 얘는 뭘로 바뀌어 이제? 정의역이 이번에 이제 P면 안 되는 거죠. 그죠? X는 0이 아닌 거에서 P가 아닌 걸로 바뀌었겠죠. Y는 0이 아닌 거에서 Y는 Q가 아닌 걸로 바뀌었겠죠. 그치?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지. Y축과 X축이었지. 이제 얘는 X는 P 그리고 점근선이 Y는 Q로 변했을 거라고. 돼요? 될까? 그래서 대칭점도 0,0에서 P,Q로만 변했을 거라고. 됐니? 됐어요? 될까? 잠깐. 대칭축도 Y는 X였어. 그럼 얘도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Y-Q는 X-P 되죠. Y는 X-P 플러스 Q 될까? 넘어갔어. Q 될까? 또 Y는 마이너스 X 또 평행이동하면 Y자리 Y-Q X자리 항상 이렇게 괄호 써서 하자 그랬어. X-P 되니?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로 변했을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요 새끼의 그림이 뭐 P가 뭔지 Q가 뭔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 P가 이렇게 있었고 X는 P가 이렇게 있었고 보통 점근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요. Y는 Q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될까? 위치만 변화시켜준 거야. 될까? 여기까지 됐죠? 잘 봐. 뭐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바뀌는 걸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지? 안 어렵지? 근데 봐봐
하나만 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더하기 b꼴이 나와요. 되니? 그럼 얘는, 이 새끼는 얘를 뭐 한 거냐면 통분한 거야. q를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거꾸로 분리해주면 얘가 되겠죠. 되니? 될까? 자, 봐봐. 다시 지금 두 가지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같은 놈인데 식의 꼴을 좀 이렇게 줄 때가 있고 이렇게 줄 때가 있고 이렇게 식을 줄 때가 있어 문제에서. 오케이? 됐니? 근데 이걸 얘로 바꿀 수 있고 거꾸로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될까? 잘 봐. 근데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진영아? 얘가 좋은 거 같아 얘가 좋은 거 같아? 첫 번째. 어,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얘가 좋을 때도 있어. 얘가 좋을 때가 있고. 언제냐면 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거의 대다수의 문제인데 얘가 무조건 편해. 점근선 알아보기도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죠. XNP, Y는 Q, 그지? 맞니? 점근선 아니까 뭐 정의역도 알고 공역, 그러니까 치역도 알고 그치? 대칭점도 알고 뭐 다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편할 때가 언제냐면 얘는 합성함수 또는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얘가 편해. 딱 요때만 편해. 나머지는 다 얘가 편해.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빨리 얘를 이렇게 돌리자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거 돌리는 거 우리 언제 했냐면 유리식에서 했어. 예를 들어 해볼게. 진영아, 너 이거 잘했어. 원래 해도 돼? 네.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이야 예를 들어. 오케이? 이거 가분수잖아. 진분수로 바꾸기로 했지. 어떻게 변했죠? 얘 진분수로 바꾸면? 고세 까먹은 거야?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꾸는 거. X, 1차분의 1차일 때 x분의 2. x분의 2? 아니죠, x 플러스 2 쓰고. 어, 그리고 2x 플러스 3 빼기 아닌가? 선생님 어떻게 했어? 너 오늘 더 못 깨는데? 잠 많이 못 잤니? 소연아 이거 어떻게 했니? 아니 이거 정리 어떻게 했냐고.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꾸는 거. 여기가 목 자리였고 여기가 나머지 자리였다고. 얘들아, 분모는 그대로 쓰는데 몫은 예분의 예, 1분의 2가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자 그랬다고. 마사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1. 이거 기억나니? 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니?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자, 불러줘. 어, x 마이너스 3. 응. 15. 그렇지. 3 플러스 3. 플러스 돼? 돼? 자, 한 번만 더.
2x 플러스 3. 너 꼭 귀찮은 거 하면 예보더라. 네가 하기 싫은 거 하면 그냥 너도 얘기해야 돼. 2분의 3? 옳지. 우리 2분의 3 플러스. 그치. 근데 여기는 이렇게 쓰고 봐봐. 여기 앞에 x 앞에 2가 있지. 네. 그거 싫어. 항상 여기가 1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2를 없앨 거야. 됐니? 2를 없앤다는 건 분모 문제 다 2분의 1씩 곱하면 얘 2분의 1 곱하면 x 되죠. 여긴 2분의 3 되지.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3 되죠. 여기는 2분의 3 되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k가 몇이었던 거야? 4분의 3이었던 거야. 그리고 y, x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점근선이고 y 점근선 2분의 3이 또 y는 2분의 3이 점근선이고 이게 어쨌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오케이? 될까? 됐니? 이렇게 바꾸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 근데 진영이 너도 오늘 힘이 없어 보인다? 아, 전 멀쩡해요. 괜찮아? 네. 소연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멀쩡해요. 자, 그래프 그릴 때 꼭 플러스 x는 0을 대입해서 x에다 0 대입하면 y절편 아니야? y절편도 체크하세요. 항상 그래프 그릴 땐 알겠니?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 어? 뭐야? 자, 천천히 가봅시다. y는 x분의 k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얘는 기본이었어, 그치? 그치?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k가 양수인지 k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잖아. 그치? 근데 k가 0만 아니라고 그랬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치? 그럼 나눠놓고 그려봐야지.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죠? 그죠?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죠? 그죠? 정의역과 치역은 모든 실수였나? 아니었어. 그죠? 정의역은 0이 아니었어. 그죠? 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어. 그치? 0 제외해야 돼요. 모든 실수에서. 그치? K가 음수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있으니까 일단 얘가 답이겠다. 옳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프는 X축 대칭 아닙니다. 선 대칭을 얘기하자면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고요. 또는 원점 대칭이어야 돼요. 아까 절대값 k가 클수록 넓이가 커진다는 얘기고 넓이가 커진다는 건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치? 됐어요? 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x축, y축과 한없이 멀어지지 않아요. 그죠? x축, y축은 점근선인데, 그치? 점점 가까워지죠, 결국에. k가 아무리 커봤자. 그치?
그러니까 2번이 답이네요. 돼요? 이해가? 이렇게 오늘 진짜 힘이 없지? 괜찮아? 자, 얘가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첫 번째, 얘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또 평행이동했어요. 그럼 Y자리에 Y-A를 집어넣는 거 맞지? 진영 여기까지 돼요? 네. 돼요? 그래서 Y는 진영아 너 왜 그래? 네? 너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멀쩡해요. A-A 이렇게 됐죠? 네. 얘가 두 번째, 그러니까 얘가 모르긴 몰라도 X는 마일과 Y는 A-3이 점근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얘가 1이 양수니까, 그치? 이렇게 생기겠죠. 음수면 여기 이렇게 생겼을 텐데. 오케이? 어쨌거나 근데 두 번째, 원점을 지났네요. 그러면 X에다가 0, Y에다가 0 대입하면 성립 판단 얘기잖아, 식이. 0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은 0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되죠. 너 1이지? 그럼 A 마이너스 2는 0, A는 그래서 몇? 2. 답이죠. 여기까지. 이해갈까? 되겠니? 사실 그래프 안 그렸어도 됐는데 처음이라서 연습하러 보여준 거야. 알겠지? 진영아 돼요? 네. 진영아 많이 어려워? 예, 좀 괜찮아요. 봐봐. 자, 그래프가 1,0 지나고 이 정보가 진짜 중요한 정보야.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줬다는 건 원래 y는 x-p분의 k 플러스 q꼴에서, 그치, 점근선이 x는 p, y는 q였잖아. 점근선이 맞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기 싫네? 근데 그게 지금 몇이었단 거야?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단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야. p가 2니까 x 마이너스 p, k 몰라요? q가 마일이니까 이렇게 먼저 쓸 거야. 오케이? k만 모르죠? 아, p가 어차피 2였지? 미안해. 이렇게 썼어. 맞지? 근데 걔가 몇을 지났네? 1,0을 지난대, 그지?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0 넣으면 되지. X는 1, Y는 0을 대입하면 0은 1 빼기 2분의 K 빼기 1이야. 이게 마이너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죠. 돼요?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다시 봐봐. Y는 X-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1이 답인데, 근데 굳이 이 꼴로 나타내서 ABC를 알려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난 구했어요, 그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맞니? 그럼 얘를 1로 가기 위해서는 통분이지. 통분할 거야. X-2분의 마일 마이너스 X-2분의 X-1. 맞지? 1자리에 X-2분의 X-1을 쓰면 되죠. 그러면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된다, 그지? 그러면 a는 마일, b는 1, c는 마이죠, 그지? 세 개 다 곱하래요. 답은 2 되겠다, 그지? 진영 돼? 네. 될까? 자, 또 봅시다. 자, 얘 정의역을 a, 치역을 b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오케이? 자, 마음에 안 들어. 얘를 보고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걸 물을 거면 x 플러스 c 1분의 a 밖에 a 나가고, 오케이? 얘가 0 되는 값 마 c를 집어넣으면 b 빼기 ac, 일단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x가 마시인 모든 실수야, 그치? 마시가 아닌 모든 실수야, 그치? 얘 0 되면 안 되니까 마시 아니었어요, 그죠?
점근선, 그죠? 치역 얘 빼고 다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럼 봐봐. A는 마이너스 C 빼고 다 돼요. 그지? 이게 A였어. 맞니? 오케이. 치하고 몰라. A가 어 그러니까 얘가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A가 뭐, 만약에 얘, 여기 있다 그러면 B는 얘였어. 그지? 맞니? 될까? 그럼 봐봐. A 차 B는 A 까만색 중에서 B인 것만 빼. 그러면 다 빠지잖아. 여기 다 빠지죠. 여기 다 빠지죠. 여기 다 빠지죠. 그치? 누구는 안 빠져. A는 안 빠져. 그치? 그치? A가 돼요. 그죠? 거꾸로 B 차 A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지. B에서 A를 빼면. 그치? 맞니? 근데 지금 A차 B가 2였대. 아, 네가 2였대. 네가 마삼이었대. A는 2, C는 3 이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럼 다시 FX가 X 플러스 3 2X 더하기 B인데 얘가 마이 콤마 5를 지난대. Y자리에 마우를 집어넣어. X자리에 마이를 집어넣어. 마이 더하기 3 그리고 마사 더하기 B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럼 얘가 1이잖아요. 얘가 마우여야 되니까 B는 마이 됐죠. 그죠? 그럼 얘 다 나왔으니까 3개 더하면 4가 돼. 오케이? 진영아 돼? 아,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더니 얘와 일치했대. 잠깐만,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얘야. 그치? 근데 이 새끼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x-1 그죠? 아 그거 드실래요? 뭐 하나 줘. 누나 갖다 줄게. 초록색이 더 맛있습니다. 나 한 마리 있으니까. 아 예. 형수들 아니야? 네. 형수 좋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금방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두 문제만 하고. 봐봐. 그러면은 1분의 3 플러스 3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얘가 0 되는 값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2 맞지? 이 새끼 같은 거잖아. A가 몇? 1. B는 3 됐죠. 두 개 더하면 4. 이해가? 돼?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좋아 죽어. 봐봐.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해래요. 자 F가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부터 할게. X 플러스 4 분의 1분의 3 밖으로 나가고 마사를 집어넣으면 K-12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럼 얘의 점근선이 X는 마사랑 Y는 3이지. 맞니? 근데 그럼 G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얘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만큼 더 가니까 Y축 방향으로 3만큼 가면 여기다가 또 가면 Y는 6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가 모르긴 몰라도 X 플러스 6 더하기 6 K-12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럼 두 점근선의 교점은 X는 마6과 Y는 6의 교점은 마6,6 아니겠어? 얘가 어디 위에 점이래? F 위에 점이래. F에다 다시 집어넣을게. Y자리에 6 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6 넣었어. 마6 더하기 4
돈에 마륵 집어넣는 마 18 더하기 K 이하 마이지 넘어가면 마 12는 마 18 더하기 K야 그치? K는 6 이렇게 다 된거죠. 안돼? 괜찮아요? 어 이거 다시 풀거야 스스로.